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또 방송이 연결되는 요 시간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네. 아이고, 제 2.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예. 마지막 날, 저 윤카세 TV는 쉬지 않고, 오늘 아침에 조마이뉴스를 했고, 예, 예. 또, 오후에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 예. 네,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관한, 종합판이죠, 종합판. 예, 예. 예. 신동보 제독님 말씀만 들으면, 예, 모든 것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아이고,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군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고. 그냥 뭐,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보니까. 예. 네. 그러시죠? 여기 앉으니까 더 잘 보이네. 네, 그러시죠. 아주 구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화면 세팅이 좀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예, 예. 아, 오디오, 비디오, 오케이. 부지럽다님, 감사드리고요. 예. 화면 이걸 좀 바꿔봤어요. 예,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무대를 좀 바꿔봤습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벌써, 현재 132명이 들어오셨고, 좋아요가 90분이신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채팅, 네, 댓글, 눈카세 TV가 가장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이 채팅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카세 TV는 정말 이 퀄리티 컨텐트로 네. 대한민국 최고 방송이 우리의 목표죠. 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레기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네. 우리 심동보 제독님의 정말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향한 참 고언, 쓴소리. 예. 네. 아무래도 전직 그 해군 제독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약간 그 경직된 게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의식이. 예, 평생 뭐 직업 그게 역량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 그 용기. 그 기계를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고언을 예, 예. 많이 좀 해 주셔가지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예, 예. 해 주셨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성공적으로 좀 잘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 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상 초유 윤석열 지지율 바닥 현상 왜 돌파하고 찾지 못하고 있나. 참 제목에 안타까움이 묻어있네요. 그죠? 예. 두 번째 김건희 특검 과연 정치 공세인가 민심인가. 세 번째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향한 국민 분노 모르나. 네. 첫 번째 주제 갖고 한 35분이나 40분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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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론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드시죠. 자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이제 당선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48.56%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0.73% 뭐 다 아신 내용이죠. 네, 네. 근소한 차이로 예상보다는 뭐 진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 됐다네. 48.56%라는 지지를 네. 받아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취임 후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데드크로스를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 더 높아진 게 데드크로스잖아요.
두 달 만에 그래 돼버렸어. 그렇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달 만에 그래 됐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지지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취임 80일 때 예. 80일 되는 날에 24%가 떨어졌어. 그렇죠. 갤럽 조사에 의하면 24% 가지고 최저로 이제 떨어진 거죠. 아, 지금, 물론 이거 외국에 지금 갤럽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4%. 24%까지. 예.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의 그 여론조사 모닝콜 센터 예. 그리고 22개국 선진국들 지도자 조사한 으로는 18%까지 떨어졌어요. 18%. 그렇죠. 외국 이제 외국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거기는 네. 매일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매일이죠. 예, 그래서 26일 동안 계속 그 꼴찌를 해서 꼴찌를 그 18%라니까. 그렇죠. 외국군은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취임 초에 이렇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가지고 네. 박스의 끈에 그 20%대로 같이 있다는 게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는 행보가 그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거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서 저는 벗어난 해법을 가지고 아.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딱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민생 행보예요. 민생 행보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다음에 TK 구애, 대구 경북 그 보수 텃밭 때에 대한 구애 작전을 이제를 통해서 보수 표심을 다시 모으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예. 근데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예.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 왜 지지율이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헤매고 있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국민들로부터 자부심을 못, 국민들이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야. 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이게 국민들이 그, 야, 그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잘 뽑았다. 정말 저분을 통해서, 야, 내가 좀, 좀 자랑스럽다, 저분. 네. 야, 뭐 좀, 뭐 소소한 거는, 미흡한 거, 좀 아쉬운 거 있지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 잘 뽑았다. 아, 정말 대통령답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것에서 멀어진 거야. 아. 저는 그래 봐요. 예, 왜냐면 그 옛날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 쓴 그 작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분이 그 로마인 이야기가 그 책을 한 25권 이상 될 거예요. 시리즈로. 네, 네. 네. 제가 그 책을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 보셨어요? 예, 다 읽었어요. 그게 제가 97년도 그 함장할 때. 예. 구축함 함정할 때 그 책이 막 그 히트쳤거든. 그렇죠. 97년도. 그렇죠. 97년도. 싹 그거 다 사가지고 봤어요. 아. 그 출동 나가면 이제 함정이 좀 그 책 읽은 시간이 좀 있거든. 아하. 뭐 가족 뭐 계속 배 안에서만 있으니까. 배 안에서만. 그 싹 다 독파를 했는데. 보통 나가면 배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보통 한 보름. 아, 보름 정도. 보름. 옛날 뭐 위관 장교 때는 뭐 두 달, 세 달 이래 나갔었어요. 그 주기를 이제 아. 보름 정도 하고 자주 나가는 경영으로 좀 바꿨어요. 아하. 출동. 한번 나가면은 육지로 돌아오는데 보름이 걸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크루즈 타고 나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보름은 그냥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근데 위관 소령일 때까지는 뭐 한 두 달, 세 달, 뭐 계절이 바뀌어도록 동부 입고 나갔다가 하북 바뀐 때 들어가지고 출동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하복 입고 있는데 동복 입고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아. 그 출동하던 배야. 아. 막 그런 이제 시절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얘기 보면은 그 예.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약한 한데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그 천년 제국을 유지를 했느냐. 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부심이에요. 로마 시민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다음에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가 천년 제국 로마를 융성시킨 근원이다. 예, 예, 예. 그렇게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요. 또 제가 저 실무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대도 그렇잖아요. 뭐 구축함도 성조원들이 자기 함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성조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기가 충천해요. 아. 그럼 다 세세하게 간섭 안 해도 네. 스스로 잘하려고 그래. 그 기백이 넘쳐. 야. 자신감이. 왜?
우리 지휘관이 뭐 우리 함장들 중에 최고다. 이 자부심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군대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또 자기가 소속한 부대에 대한 자부심. 국가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그냥 역점을 둬야 돼.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막 모습만 봐도 목소리만으로도 역시 우리 대통령 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처신 모든 걸 그걸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고 현재까지 취임 후에 현재까지 이 행보를 보면은 거리가 많다니까 멀다니까 거기에서 실망이 전부 다 이게 지지율 그 부정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나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아 모든 해법을 그렇게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이나 찍지 않은 국민이나 그렇죠. 이 대통령의 자리에 딱 서 있었을 때 또는 앉아 있었을 때 저 양반이 새로운 리더구나 대한민국에 그런 강력한 인상을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 계속 그 수석 연휴 때 그 민생 행보 하는 게 대구 그 서문시장 간 거 그다음에 맹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하는 거 그다음에 저 수도 방위사령부 그 방공포 포대 그렇죠. 그 방문해서 같이 이제 병식하고 하는 거 쭉 나왔잖아요. 예예. 그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 모습입니까? 저는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아니 그 맹동 그 무료급식 봉사하는 거 보면 뭐 김치찌개 직접 만들어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야 좀 아니 봉사는 하더라도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 아니 나 품바 타령하는 것 같았고 아 대통령답지가 않잖아. 그다음 육군 그 방공포 부대에 가서 그 하는 거 보세요. 네.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저도 군 평생에서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맹식이 최고 국군 통수권자고. 그렇지. 우리가 군에서 그 군생활 아시지만 직속 상관 관직 승령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도 오잖아요. 예예. 최상급 지휘관이잖아. 아.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이렇게 끝난다니까. 예예. 뭐 소대장 누구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 근데 감히 최고 지휘관하고 병식을 하는데 병사들이 어허. 아니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지. 자기 가족을 계속 바꿔주는 거야. 다섯 명이 바꿔줬 다섯 명이 나는 그 방공포 그 부대장이 그게 이제 다 시나리오에 나왔을 거거든. 근데 시나리오를 좀 벗어난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완전 그 군기관이 완전 저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게 보는 거예요. 아 그걸 볼 때 그 방부 그 부대장도 이제 문책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음흠. 상징적으로 한 사람 정도 뭐 가족 한 분 대통령한테 음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뭐 하여튼 쇼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예. 아, 대통령이 그냥 군 복무 중인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님하고 통화했다. 예. 뭐 그렇죠. 그런 모양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네. 계속 핸드폰을 바꾸고 말이야. 아, 정말 짜증나게. 정말. 그게, 그거 있을 수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복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민주주의 군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있을 수 없어요. 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걸 보고, 근데, 가장 못난 시간이 있어요. 가장 못난 시간. 그러니까, 행피는 지가 부하들이 경례를 받는 지휘관이 있다니까 존경이 아니라 예. 부하들부터 자부심을 갖는 지휘관이 아니고 반대로 음흠. 그런 지휘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부하들 눈치 보는 지휘관 이게 가장 못난 지휘관이에요. 동서공험을 리더십이 다 놓는다니까 언제 그 그냥 병사들 그 눈치 보잖아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무슨 눈치를 봐. 기아들 말이야 정말 그 고생 많다. 국가 이걸 당신들 국민들을 지키는 거 대통령이 내가 당신들 정말 내가 인정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 충실해라. 당당하게 얘기해. 든든하고. 근데 뭐 제대한데 뭐 비단을 싸가지고 어떻게 저쩌고. 어우 나 그거 보고요. 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무슨 민주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 MZ 세대와 뭐 호흡하고 어쩌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뭡니까 명동에서 그 노숙인 그 식당 가서 김치찌개 끓이고 뭐 그 국자로 퍼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 보고.
거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수방사 거기 방문해가지고 장병들하고 밥 먹고 이게 막말로 말하면 그림이 안 돼.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을 갖겠냐고. 굉장히 감동적이어야 되거든. 감동을 그냥 인쇄를 그러니까 그 하든지. 한 장면을 만들기 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좀 공들인 면이 없잖아. 에? 예컨대 노무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노무현이가 대통령 때에 유럽을 갔다가 갑자기 어디를 갔죠? 이라크를 갔죠? 이렇게 가서 막 안고 있는 아, 아 깨어났잖아. 뭐 그런 나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워. 그때 그 노무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바꿨잖아요. 왜냐면 이국에서 파병 부대 장병들이 고국에서 자기 최고 직속 대통령이 국군 통수에 왔는데 그렇지. 그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장병들도 반갑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안고 말이지. 이거는 그한 장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멋진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때 노무현은 뭐 좌파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우파한테 공격을 받을 때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병들하고 확 포옹하는 것 말이야. 그렇죠. 그한 장면으로 보수파들이 그때 이거 봐라 뭔가 뭉클하잖아요. 뭔가 뭉클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렇지. 전방부대 가가지고 그 안아줬다고. 여성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그거는 막또 모성애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따뜻하잖아. 대통령이 정말 그 장병들 아끼는구나. 그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 감동이 있어. 그렇죠. 이거는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완전 기아 빠진 군대에 그냥 뭐더 부추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가 뭐 하고 있는 데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개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그냥 소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저 외양하드가 풍채도 좋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에게 맞게 그 상징을 그 창출하면 되거든. 권위를 갖추고 그렇죠. 위엄을 그렇지. 갖추면서도 그 국민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소외받고 어려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근데 뭐 보니까 이렇게 혼자 식사하는 노인 그 앞에 가서 뭐 괜히 인사 이게 뭐 오셨습니까 뭐 어쩌고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포용적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아닌 그냥 그 어떤 뭐 그냥 자원봉사자 그 그러니까 완전히 권위와 권위도 없고 감동 그렇다고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잖아. 감동도 없고 말이야. 감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걸 사실 대통령 행차는 주도 면밀하게 그 기대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죠. 자로잰듯이 그걸 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돼. 그럼. 그런데 주로 보니까 무슨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가? 진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완전히 느껴지더라고. 완전 개판이야, 아마도. 한 말. 아니, 개판이야. 그 말씀하시라고 했지? 정말 좀. 군 장성 출신이 보기에는 완전히 저건 개판이다. 개판이야, 개판. 한마디로. 나는 수도 방위사령부 방공포대장. 누군지, 중령인지, 소령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문책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최고 통수권자가 왔는데, 아니 문책이 아니라 그 리허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시나리오가 아니,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난장판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 내가 볼 때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가 한 건데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민생행보, 그거를 부각시키는 목적을 그렇게 뒀겠죠. 하지만 부가적으로 군치강을 보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야, 우리가 참 추석에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참 장병들 고생한다. 국민들이, 야, 고맙다. 그리고 든든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 국민들이. 그렇지. 군에서도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 효과가 있잖아. 효과가 이건 있어. 완전 빵이야. 아니, 군대가 지금 완전 저렇게 기아 빠졌나? 아니, 풀어져가지고. 풀어져가지고. 아니, 대통령한테 운하지도 않는데, 지구 가족 바꿔가지고 한놈 끝나면 또 바꾸고 말이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 무슨 집안 행님도 아니고, 완전 그냥 맞먹는 거야, 보니까. 내가 진짜 웃기더라니까. 굉장히 상상이 안 돼, 나는 그거.
그거는 대통령이 장병에 대한 자상한 배려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 또 처신 자체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못난 지간에 전행을 보이는 거, 부하들 눈치 보는 것 같지.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하들하고 영합하고. 눈치 본다는 게 영합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 그렇죠. 뭐 인기 있는 뭐, 어? 지휘관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부대는요, 보통 그런 지휘관이 그 지휘하는 부대는요, 예. 완전히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 부위만 지금 골치 아파요. 그 다시 기강 잡고, 예. 질서 잡고, 제대로 이거, 잡으려면요. 그 일종의 이제 그게 대통령의 언행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퍼포먼스인데.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예, 예, 예. 그냥 하는 거지. 예, 예. 그리고 시간도 예.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김치찌개를 갖다가 그 김치를 뭐 또 김치찌개를 만들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배식하고. 일부러 직접 배식을 하고 배식하고, 또 물어보고. 간 보고. 그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지금 그거 대통령 뽑았냐 말이야. 아, 제발 지난번에도 앉아가지고, 어?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먹는 거 장면 좀 제발 안 넘어. 아, 진짜 식단. 너무 많이 먹어. 어. 아니, 심지어 그 배우자 김기훈이 여사까지. 네. 이명수? 그 무슨 TV에? 서울의방송? 그 뭐 다 공개됐잖아요, 녹취로. 많이 처먹고 말이야. 배치는 하고 뭐 그만하고 예. 대통령을 이렇게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아니 인신공격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그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고 하면은 딱 자제해야 된다고. 먹는 아니, 장면 왜 그런 마시는 장면 왜 하냐 말이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김은혜가 했을 거거든. 김은혜가 하면 이상. 그게 서민적이고 그게 민주적인 대통령 모습이 아니야. 어? 그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이제 원천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거.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예. 모든 그 비극은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자부심 문제가 굉장히 그 근원적인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예.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지난 8월 4일 날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푸대접하고 많이 말았잖아요. 네. 네. 미국을 모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전기차 지금 완전 그냥 그 보조금 지급에 우리만 제외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통상 교수 본부장이 미국 나라하고 막 야단인데 이거 상 끝나버렸어. 왜? 저로의 찬성, 그때 이 법안이 IRA 법이라고 인플레이션 예. 방지 법안이 의회에서 이거를 법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해버렸잖아요. 네. 그 직전에 왔다고.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 의회 수장이 왔는데 안 만나줬다고. 네. 어? 그 전날은 뭐 영국 국행까지 하면서. 근데 그게 다 언론을 또 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 19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네. 일주일 네. 후에 이번에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가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웃기는 거야. 왜? 자기 나라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작년에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동원하려고 예. 그랬다 안 했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아직도 지금 시신이 그렇죠. 시신이 아니 유골. 유골이 연희동 지금 집에 있어. 집에 사저에 있지. 어? 안장 장소를 아직까지 못 구해가지고. 그 자국의 대통령이, 그거는 뭐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가려질 거 아니잖아요. 선대 대통령이야. 대통령 장례식도 참석 안 하고 지금 묘지도 못 구해가지고 집에, 유해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 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자베스, 외국, 물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여러 가지 공헌한 게 많고 세계 평화 자유를 위해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방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6.25 참전도 하고 미국 다음으로 그렇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마운 그 여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보다 우선할 게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전혀 국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조문도 안 한 분이
나는 그걸 굉장히 유율배반적으로 느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지적이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예? 지금 역대 대통령이 이제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인데 예, 예, 예. 두 양반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로 묻을 땅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장할 땅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래가지고 뭐 저 전방에 에이. 북한 보이는데 뭐 묻어달라 했는데 그 뭐 전방 그 전부 군부대 그렇죠. 안에 그것도 제대로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에이. 그런 참 진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저 파주에 에? 지금 아주 초라하게 안장이 돼 있는 거죠. 공과가 다 있는데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아, 그게, 과가 없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거는, 현직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자부심에 회복시키려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정경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여성 의원, 역사학자인데, 지난주에 국회 의원회관 대의실에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을 시사 다큐 영화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의 정경희 예, 의원. 예, 예. 어? 예,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여자분. 예. 근데 그때 제가 참석해서 느낀 게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건국 대통령이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근데 그걸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끼고 내가 자신. 근데 그 정경희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국회 주최를 했어요. 시사회 주최를 했고. 시사회를. 예, 그 제작을 한 게 아니고. 양반이, 역사학과 나오신 분이죠. 역사학자예요. 네, 역사학자. 예, 굉장히 국가 간, 우리 보수 정체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분이 기감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데,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또 측근실에 외국에 보면은 그 건국의 아버지 미국 같으면은 대통령 집무실 또 외국 정상하고 정상회담하는 그 배경에 왜 그 백난로 위에 그렇죠. 초대 그 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상화 걸려 있잖아요. 네. 심지어 대만도 손문 그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는요 그게 없어. 초대 대통령 사진이 없어. 초상화도 사진이든. 좀 멋지게 그려가지고 좀 그려나면 좋겠는데. 네. 우리 보수의 뿌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 물론 과가 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아니, 모택동이 그러면 과가 없습니까? 문화행위 그렇게 했는데도 건국에 그걸 딱 내세우잖아요. 예. 중국 정부에. 전남관계 딱 걸리잖아. 밖에도. 왜 그걸 못하는지. 다. 예? 우리 박나혜리란 분은 승만이는 현대판 이토 히로부미라고 했네. 이야, 이분 뭐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저질이구만. 예, 예. 제가 이런 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예, 예. 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 이딴 식으로 보는 이 썩어빠진 국민들이 있는 거야. 저렇게 왜곡된 게 많아요. 아, 이게, 그리고 좌파 언론에서 저렇게 만들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아, 진짜 대단한 넋 빠진 놈 들어왔네. 아. 딱 기다렸다가 탁 나오는구만. 국민 된 도리가 아니지.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 지금 이 시스템, 국가 체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맞는 거예요. 하와이 30년대 25년을 퇴임하고 5년을 돌아가실 때 살았고, 그 전에, 독립 전에 25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립운동하면서 건국 준비를 거기서 다 했더라고. 아, 그럼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완전한 역사 왜곡이지. 그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승만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저 박나혜리라는 저런 종자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렇게 근사한 나라를 이런 걸 보면은 참 대한민국은요. 네. 이 전쟁을 한 거야 같은 민족끼리.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건국을 한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건국을 왜 시비 거냐면 공산화를 막은 거 아니야.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공산국가로 만들 국가를 세우기를 바랬던 그 당시에 그 한국인 조선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철천지 왼수인 거야. 또 6.25를 김일성이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그 김일성이 6.25를 일으켰는데 그 공산화, 예.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게 누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 군대, 예. 미군, 유엔군과 예. 같이 총부리를 겨눴던 그 반대 세력에 예. 당시에 그 총부리를 겨눴거나 예. 아니면은 그 예컨대 후손들이 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 누르고 다 촛불에 잘 누르고 있잖아. 누리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이또 히로봄이다 나오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겨. 아.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고쳐질 수가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좋은 시스템을 네?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군국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남침으로부터 북한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완전 지키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그 덕분에 이거 딱 버티는 게 되고 있잖아. 아, 참 엄청난 네? 이야기지. 그 안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번영에 그렇죠. 초석을 난 분이야. 완전 네. 네이션 빌딩을 한 거죠. 그렇죠. 응? 아,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네. 금국 대통령 초상 하나가 대통령실에 없어요. 그렇지.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말이야. 내가 그 SNS상에 그걸 몇 번 올렸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거야. 예. 용산 대통령실의 벽에 보면 예. 그야말로 맥락 없는 그림들이 붙어 있는 거지. 맥락 없는 무슨 그림. 뜻인지 모르겠어. 그 그림 뭐 이거 있잖아 그림 이거 그 장애인이 그렸다는데 나는 그 그림이 무슨 목적으로 저 그림을 그린지 아무튼 국민들한테 이제 그림을 계속 보이거든.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뭐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느끼든지 예.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느끼든지 뭐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전혀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겠다니까요. 도대체 뭘 노리는 건지. 그러니까. 어? 그 자기 집에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자기 집에다가. 개인 사저에는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예. 이건 국가 최고의 공공기관이잖아.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봐야 될 그림을 걸어다 놓고서. 어?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윤 대표님 그 방송에서 나카노손의 야스히로. 그렇지. 그 일본 저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예, 예. 그 전 총리 그분이 이제 100세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성공하는 정치인 9가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책 제목이 뭐더라? 그 있었잖아요. 보수의 유한. 그 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정통에 대한 자부심 이 이야기 뭐잖아요.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 그런데 정통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이걸 그 저 국민들이 갖게 할 거냐고. 대통령부터가 이걸 가져야 되거든. 그렇지. 예? 특히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윤석열 대통령. 정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겠다 이거야. 근데 정통의 뿌리가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지. 대한민국에. 그 자체를 지우고 있다고. 그게 청와대고.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인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자부심 상실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인데 공정 상식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유승일 대표. 아니, 대표 브랜드야. 아니, 이 정부에는 국가 비전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한마디로 된 게. 근데 국민들 하면 윤석열 하면 공정 상식 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한 걸 보면은 거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소위 자가당착. 예? 청와대 이전부터가 공정하고 상식하고 멀잖아요. 무단했는 국방부를 거다 쫓아내고 그 대통령실을 들어갔잖아요. 미국에 백악관을 갔다가 펜타곤을 들어갔다 하면 그게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났단 말이야. 청와대 이전부터 해서 권력 사유화 문제, 뭐 전부 검찰 출신, 뭐 또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청와대, 그저 대통령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등등. 이게 공정상식하고 거리가 먼 거야.
뭐 최근에 뭐 김근희 그 이사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거 저 교수들 그저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가짜라 이거 가짜. 아니 대통령 부부도 완전히 가짜라 이거야. 대통령 학위부터가 여러 가지가 그 국민들 이게 이게 막 중첩이 돼가지고 대통령 그 행보하고 김건희 여사 이게 가짜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자부심하고 가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지금.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 영부인에 대해서도 그럼 자부심을 그 더 가져야 돼. 영부인이라도 자부심을 남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까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도 당장 나는 박사기 그거 지금 오기 많고 뭐 이런데 나 박사기 그거 저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안 하잖아.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제동님.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예. 가짜라고 하더라도 예. 결혼 전에 쓴 논문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를 왜 시비를 거느냐. 결혼하기 전인데. 자, 그런 주장 하나 하고. 또, 대한민국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다 그렇게 표절하고, 베끼고, 복사하고, 다 한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만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말해 안 되지. 한번 답변 좀 해. 말해 안 되지. 결혼 전에 박사학위 쓴 논문은 그럼 가짜로 써도 됩니까? 어떻게 됐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 예, 박사학위 예, 땄잖아.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썼던, 후에 썼던,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 사실은 사실이지. 어허. 있을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그렇게 많이 썼다. 아, 그렇다고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더 하면 안 되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거 바로 잡아야지, 오히려.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맨날 이게 공정상식이잖아. 그 상식에도 안 맞고 공정하지도 않잖아. 아. 그리고 남편 얼굴에 이거 먹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자신부터 부끄럽다, 이거. 아, 정말 그 옛날에 좀 솔직히 그런 관행이 있어가지고. 나도 막 그 당시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때 뭐 기자회견 하면서도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그 욕심이 나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돋보이려고 해. 그래도 돋보이려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했다. 근데 지금 후회한다. 잘못된 거다. 이거 반납하겠다 하면 끝이야. 작년 12월 26일. 예, 당당하게 그럼 하면 돼. 그럼 국민들 박수 치지. 아, 그 김건희 여사. 박수 쳐? 박수 치지. 반납을 하면 박수를 안 치더라도,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잘못, 그래도 솔직하게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해요? 솔직하다. 아니, 지난 12월 26일에도 그때, 내가 돋보이려 한 거다. 용서해달라. 예. 내 앞으로 내 남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조에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 지켰죠. 못 지킨 게 아니라 그게 100%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자 반납하겠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다면 예. 국민들이 박수까지 칠까? 감독까지 할까? 박수까지는 안 치더라도 예. 억지로라도 이해를 조금이라도 이해의 소지를 남기는 거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영부인을 뭐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짜 다 뭐 국내 박사란 게 다 그렇게 뺏기고 하는 가짜지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혹독하게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심재동 말씀은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 논문을 가짜로 썼다면 그게 발각이 되면 그게 문제 삼아야 이거에 아 저도 개인 경험으로 옛날에 동국대학교 중령 때 합참 중령 때 근무할 때 그 석사 과정을 야간에 다녔어요. 예, 예. 그 논문을 내잖아요. 옛날에 그 논문을 막 대필을 하고 그런 게 막 유행처럼 있었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싫더라고. 그러나 그 석사 과정 뭐 2년인가 다녔어. 그렇죠. 서류 가지고 뭐 등록금 다 내고 했어.
논문을 내가 안 쓴 거는 도저히 못 내겠더라. 그럼 그건 말이야. 그래서 나 석사학위 논문을 안 받, 못 받았어요. 아. 예, 네, 진짜요. 쓸 형편이 뭐, 아니면, 예. 네. 뭐 대필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 예, 그렇게는 진짜 하기 싫더라고. 그리고 뭐, 석사학위 논문 쓸, 그때 바빠가지고, 그 좀 시간도 안 되고, 네. 좀 귀찮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전혀 뭐 국가주 시비 끌 것도 없잖아. 자, 그래서. 당신 어긋날 것도 없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아니, 하나만 더. 이게 이제 보수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데. 네네. 이거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아까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 다 연결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까지 문제가 생긴 거야. 국민의힘 내분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중심 가치는 보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제대로 딱 안 서 있어서 보니까 내분이 생기고 이준석 현상까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신다? 아, 그럼요. 국민의힘의 중심 가치부터 제대로 세워서 수습하라 이거야. 근데 절대 그냥 뭐 중도를 어떻고 저쩌고 실용이 어떻고 이따 소리 해가지고는요. 국민의힘 이걸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준석 문제 해제를 아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예. 보수 우파가 싫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 절대 지지율 회복을 못 한다. 첫 주제가 그거잖아. 아. 정체성 보수 정체성 회복의 중심을 서라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분도 수습을 하고 그 중심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예, 예. 보수의 비읍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비극이라니까. 보수의 비읍자도 꺼내지 않았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찍으려면 찍은 거고 나는 너희들이 찍었다고 찍어서 대통령이 된 건가는 모르겠으나 네. 나는 보수 우파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 심지어는, 아니,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데려가냐고. 아, 지난번에, 지난주에 조선일보 주필했던 김대중 고문이 칼럼 썼다고 뭐. 그 양반 윤석열 계속 길을 빨았잖아요. 보수 정체성 회복, 이게 당신 지지를 회복 길이라고 칼럼에 썼더라니까, 내가. 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한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한 거야. 그게 맞거든. 이 정도로 다시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와서 그 얘기 뭐 하냐고. 그 양반도 뜬금없다고. 뜬금 소리야. 예. 지금까지 뭐 무슨 소리를 했는데 예. 보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예. 대북 문제도 담대한 구상했는데 김여정이가 지난번에 그것도 샷불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저 9월 9일 날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김정은이가 자기를 공격할 그게 보이면은 그대로 선제 타격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리고 법을 또 만들어, 법으로. 법제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찻뿌린 거야. 그 윤석열, 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그대로 찻뿌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나 걱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없던 걸로 해야 돼. 없던 걸로. 응?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세부 정책부터, 가치부터 그 정책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 바로 전에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게 이게 뭐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심지어 대북방송까지 선제 개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북방송도 지금 선제 아니 왜 할 필요가 없는 걸 왜 찾아서 하냐고. 그게 이게 완전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아니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하려면 일찍이 예. 정부 출범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예. 근데 추석 전날 하는 게 이게 뭐야 대체? 어? 이 사람들이 뭐 아마추어라서 그런 거야. 어? 아니면은 뭐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이 대선 때 지지했던 국민들이 반 이상이 돌아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만 계속 또 구속도로 내놨네. 통일부 장관까지. 이게 지금 뭐 이게 완전 남아치고 얽혀가지고 근데 예, 예.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기본부터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부터. Learn the basics. 기본부터 배워. 기본이 뭐예요? 기본부터 배우라 이거야. 당신 자부심 국민들이 갖도록 하고 정체성부터 보수 회복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통성부터 다시 정립하라. 마이크가 또 문제가 있다고? 아하 잠깐만요. 아 네네네 자 해보시죠. 네.
그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기본으로. 자,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사야지, 사야지. 안 돼. 잠깐만요. 이야. 자. 잘 예. 들리는가요? 예, 예. 알았어. 이게 엄청난 소리를 질. 괜찮습니다. 오디오 이상 아직던데. 네네. 자,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디오 이상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어, 계속인데.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괜찮을 겁니다. 자, 오케이. IT 전문가. 소리 이상. 계속 똑같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나오자. 오케이, 오케이. 자, 사운드.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예, 예, 예. 이게 생방송 묘미라고 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두 번째. 김건희 특검이 과연 정치 공세인가, 민심인가? 자, 답변해 보세요. 물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은 있죠. 근데 민심이, 민심이 바탕이 있어요. 정치 공세도 민심을 등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민심이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강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 넣어버렸잖아. 62.7%가 뭐야, 코리아를 했었지? 9월 10일에 발표하는데 62.7%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이래 넣어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읽고 민주당이 몰아붙인 거야. 왜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곤란한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도 탈출구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들고 나온 거예요. 나를 그려봐요. 그게 특검 이거를 물론 그 법사위 통과에 돼야 되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패스트 트랙을 해도 이게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거부권을 해서도 뭐 그렇게 그 3단계를 다 그치지 못할 거다. 이게 낙담 놀편인데 택도는 소리였어요. 국민의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 기각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건 인용돼 버렸잖아요. 이거 큰 코 다친다니까, 이거. 적당히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간단히 대비해야 돼. 그러면 우파의 입장에서는. 예, 예. 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야 되겠어요? 반대하게 되겠어요? 우파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파 전체 지형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120일 동안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무려 104명이야. 특검 규모가. 최순실 특검이 105명인데 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지. 그래, 120일 동안 특검을 가지고 김건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20일이면은 몇 개월이요? 4개월이잖아요. 예. 연말까지 그냥 계속 하면은요, 이거요. 이거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의견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지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또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특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까지는 안 돼요. 특검까지는 아니지. 근데 의혹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야당이,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음흠. 이거를 갖다가 특검으로까지 가가지고, 음흠. 완전히 정쟁에, 소용돌이 쏘고, 김건희 이사를 집어여가지고, 흔들어 뿌리겠다는 거야. 음흠.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도, 음흠. 어느 정도 받쳐주면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음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전 저 지지율이라니까, 지금. 예? 1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25% 떨어질 거든. 아. 그래, 한두 달 만에 그냥 탄핵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야. 이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까지 집어이어가지고 흔들어 버리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마 통치권 상실이야.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못해. 이거 국정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절대 특검 가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근데 특검이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도록 힘을 빼야 돼. 김건희 여사가. 그럼 박사님이 반납 해버리고, 예를 들면, 특검에 여지를 주지 마. 여지가 없도록 김건희 여사가 이걸 조치를 해야 돼. 본인부터가. 그렇죠. 본인부터가 다 마음을 다 벗어버린다니까요. 다 던져버려야지. 박사이고, 석사이고, 다 그냥 반납해버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 특검에 한 게 주가 조작하고 허위경력, 뇌물수 부분이잖아요. 허위경력은 대표적인 게 박사학위 위조 이런 거잖아요. 예. 다 그 반납하고 다 정리해버리고, 뇌물성 부분 이런 거는 해명하고, 사실 이래가지고 잘못했다. 사과할 거 사과해버리고, 그런데 주가 조작이 문제는, 아닌 거는 확실한 근거를 내가지고, 아, 주가 조작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해서 국민들 납득을 시켜야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나서야죠. 아니, 필요하면 나서는 게 아니라. 예, 나서서. 난 이건 뭐 절대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대선 때왜 사과 성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자회견이든 성명이든, 예. 직접 나서서, 잘못되면 시인하고, 구속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박사에게 반납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아닌 건 아닌데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특검 바람을 빼버려야 돼, 이거. 특검 가면은요, 이거 완전 망합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커질 수 있는데, 유명히 주도해.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을 수 있잖아. 하지만은, 이거는 전문급으로 정정당당하게, 예, 그렇게 저 본인이 이거는 결자 해지를 해야 돼. 아니고, 어영부영 세월에 해결하기 이제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기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그냥, 왜냐면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이 그냥, 뭐라도 잡고 지푸라기도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악용된다니까? 절대 빌미를 주면 안 돼. 이거는. 그렇게 되다가, 민주당이 전략은 뭐냐면, 김건희 특검하고, 예, 예. 이재명 그 사법 처리. 그렇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서로 상시하려고 그러잖아. 엿 바꿔 먹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말이야. 예, 상시 전략이야. 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거기 휘말리면 안 된다, 이게. 휘말리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가 일루된 특검에 그 있잖아요.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공법을 치고 나가야 돼. 그리고 포기할 확, 확실히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요. 김건희 여사가, 예.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소탐대시라는 거죠. 박사학위 하나 하고 대통령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조탐대지라는 거지. 아, 박사학위, 석사학위가 뭐가 필요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석사학위 정도 없잖아요. 아무런 명예박사 하나도 없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그냥 학사 하나야. 아니. 근데 무슨 의미가. 아니, 유경수 여사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렇죠. 유경수 여사가 정확히 말하면 고졸이지, 고졸.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연세에는 뭐 다 고등학교. 예. 막 최고 학벌이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뭐 고졸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그 본인이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예.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뭐, 그 감내를 해야죠. 그 후과에 대해서. 후과에 대해서. 그 감내할 자신 있냐 이거야. 저는 그 후과가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영부인 위치까지 그냥 흔들리 버린다니까. 지금 보수,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나는 보수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도,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67%가 김건희 특검은 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기 배우자였어. 잖아요. 네. 결혼 전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게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배우자에게 이르게 해가지고 특검까지 지금 발의가 돼버렸단 말이야. 169명 전원이 민주당이 전원이 발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도스태핑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별 입장 없습니다. 뭐, 제 문제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상이 아닙니다. 그럴 뭐, 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남 얘기 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왜? 자기 배우자가 직접 연루돼가지고 지금 권력 지행을 흔들 정도로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지. 아, 이거는 내가 저, 이거, 그, 뭐야, 부인이 배우자가 박사에게 반납을 안 해도 대통령이 업! 반납시키겠다. 박사에게 반납시키겠다, 이거. 뭐,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해명하고, 아닌 건 아닌 거, 긴 거, 긴 거, 잘못된 잘못된 거로 딱 짚어가지고, 이걸 내가, 책임지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그, 배우자와 연루된 이 문제를, 깨끗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 않도록, 또 야당에서 더 이상 특검까지 하지 않도록, 제가 국민들한테 맹쾌하게 해명을 드리고, 필요한 거 잘못된 거 사갈 거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별 입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하기도 하고, 이 권력의 뜨거운 맛을, 이게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지금 본인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이 발언은 듣고 제가 느낀 거예요. 예. 너무 안일한 거야. 너무 안일해. 무사 안일이야. 아니, 그게 안일해서 그런 건지. 발등에 지금 지어져요. 그러니까 시국 인식이 안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만해서 그런 건지. 글쎄, 그것도 참 그 오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 야, 대통령인데 그 정도 못 맞겠느냐라는 오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만을, 이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냐, 과연 오만하게 보는 것이냐. 안이하고 오만하고 다죠. 오만한데다가 안이한 거죠. 대처가. 대처가? 예, 너무 안이래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 지금 뭐 밑에 뭐 수석 비서관 이하, 특히 여의도 출신 말이죠. 윤핵관이 뭐 추천한 뭐 이런 사람들 80명인가 이걸 잘랐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지만, 뭐 잘못된 인사 바로 잡는 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근원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해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청와대 핵심 참모 얘기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 실력도 없고 시대 정신도 제대로 없고 대통령 보좌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꾸밀 때 처음 꾸밀 때 그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논리나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3개월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3개월 만에 너희들 가라. 그리고 앞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그래. 라고 한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뭐 50명이든 80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과 그 사람 가족들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평생 이게 낙인이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수석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간에 운명공동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운명공동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럼 그 인식하에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대통령 보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저 중령 때, 해군 중령 때 참모총장 수석부관을 했어요. 해군에 큰 해우라 들여닫혀서 긴급 비리 때문에, 야, 내가 중령 입장에서 저 다섯 페이지 비대면 보고서를 썼어요. 총장님한테. 내가 도저히 대면에서 건의를 못 드리겠더라고. 건방지기도 하고, 딱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대면에서 보고를 못 하더라도 비대면 보고서를 열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정직하게 대통령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어?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김건희 여사 박사에게 반납
뭐 단계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잖아요. 문제의 근원부터 수습 목표 쭉 해가지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의견을 소신껏 충성심을 가지고 공동 운명체로서 대통령 보좌진 참모로서 비서로서 해야지. 난 안 할 것 같아. 나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극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정치적 비극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예. 어? 아니 됩니다든가 이 목을 내놓고 안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못 하고. 예, 예. 그런 소신 있는 참모들을 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돼. 예. 청와대에 뭐 420명이 있다는데 420명이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있으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많이 느꼈거든. 아무도 없는 거야. 우선 자기 살 것만 찾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 예. 참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궁인데. 그렇죠.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지금 현재 볼 때 충신이 없는 거야. 없어요. 예? 맞아. 지금 간신만 우글거리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네. 제가 며칠 전에 충격한 사람이죠, 충격한 사람. 네, 며칠 전에 그 정관정요. 정관정요 얘기했죠. 제가 인용한 당태종. 네, 당태종. 그게 군에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관정요 그 최근짜리 책이죠. 그나 다 읽지는 못했는데 뭐 처음에 국민의 저 뭐 물이고 군주는 예. 배다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참 진짜 참 옛날에 옛날 우리 삼국시대 이야기인데. 참 대단한 거야.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군주 민수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이 군주가 군주는 배고 예. 백성은 물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백성이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예, 예, 예. 화가 나면은 그 배를 이제 뒤엎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장에 나오는 무슨 얘기야, 무슨 무서운 이야기. 제일 마지막 이게 670년대 얘기야. 그러니까 서기.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냐 나온 게 뭐냐면 군주가 암우하고 어둘 암자에 네. 그 우매하다 할 때 우 암우하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 군주 암우 군주가 암우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이 판단력이 없는 없다 하면 바보스럽다. 신하가 뭐예요? 신하가 아첨하면. 아첨하면. 참 정답이다. 군주가 암우하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야. 참 동서공공을 관통하는 명언이다. 네. 670년대 당나라 때 그때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고려시. 고려신라 백제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군주 민수. 어? 군주는 배요. 어? 백성은 물이다 말이야. 군주가 암호하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정관정요를 한번 읽어보셨겠죠. 아. 하대 군주론에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뿐만 아니고 중간중요 저거는 참 읽어볼 만한 그 통치자로서 기본 그건데 필독서 예. 소위 말 치세학 응? 예.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집권한 지 지금 뭐 이제 늑달이 넘어가는데 예.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예. 그리고 엄청난 그 참 형사적 네.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주제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 그거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지나가지고 구속시킨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더군요.
국민들은 특히 보수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분 특히 특기가 그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무려 천여 명을 수사를 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켰잖아요. 예, 예. 예? 이걸 다 뭐,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뭐, 국정원장 뭐, 4명인가 3명인가 하여튼, 무수한 사람 구속시킨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 솜씨를 가지고, 야, 윤석열 대통령만 대통령 되면은, 또 이재명이 절대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저분 한번 최소한 이것만 확실하겠다고 우리 기대한 게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두 사람은 바로 구속시킬 거다 이렇게 기대한 게 사실이에요. 뭐 그런 사람 많아 사실은. 실제로? 실제 많아. 근데 손도 못 대고 구속 한 사람 딱 시킨다. 안진건이라는 보수 유튜브를 구속 딱 시켰어요. 그거 딱 유일한 거죠. 그 앞에 또 최 씨라고, 네. 칼부림 한 사람, 칼부림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 문재인 사자 앞에. 앞에, 앞에. 예, 예. 그 양반이 1호야, 1호. 예. 근데 우리가 그 양반은 저 사람이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안중근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이 사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누나가 또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면서요. 예. 그것도 뭐 말이 많으니까, 뭐 해직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왜, 왜 하지 않는다? 왜 문재인과 이재명을 손대지 않는다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통령 되게 한 삼파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 누가 저쪽에 자천돼 있는 검사를 특검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검찰총장을 시키고, 몇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가죠? 문재인 대통령 했잖아요. 그 검찰총장 하면서 뭐, 법무부 장관하고 소신껏, 뭐, 그 다음에 조국 사태, 그래가지고 소신껏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국민 여론이 많이 보여, 저 사람은 소신있다. 예, 예. 그리고 정치적 굉장히 힘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여론이 떠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은덕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배신을 못한다는 그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네. 이게, 김만배 있잖아요, 대장동. 이재명이 한번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비리가 의혹이 있는데, 핵심이 대장동 사건이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근데 대장동의 그 핵심이 김만배잖아요,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가 탁을 해서, 김만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해하는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임명받아가지고, 법조 출입 기자단 하고 간담회인가 뭐 오찬인가 하는데 특검 수사팀장 누가 하면 좋겠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성유리 행이 적임자라고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 사실로 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게 느끼잖아요. 그게 뭐가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연희동 사저 그것도 김만배 누나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또 우리가 더 이상 모르는 뭐가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유착된 건가? 뭐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걸 충분하게 이걸 저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늘려 있는데 이거 손을 못 댔구나. 억지로 얘네가 뭐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안 그러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우파 보수국민들이 기대한 거를 완전히 던졌거든. 4개월 동안 뭉개버렸거든. 그러면서 실망한 표가 막 달아나서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정체. 그러면 지지율이 어디서 나왔었다고 하는 거야? 이걸 구속시켜야죠, 둘 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예. 구속을 시키면은 지지율이 오른다고 본인도 알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 부담스럽다는 거지. 뭐 자기가 또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 지금 저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구속시키면은 지지율이 오를 것은 아는데. 예.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 높은 대통령은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네. 나는 내 손으로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감옥 못 보내겠다.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 도스태핑에서 기자들이 물었잖아. 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네. 기소하고 처음에 아 그때 검찰 소환 통보했잖아요. 9월 1일 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저 8월 28일 당대표 선출했어요. 네. 3일 후에 이거 저 소환 통보를 했네. 그 전에 했어야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경선할 때 해도 돼. 그렇지. 이미 그 전에 다 문제가 드러났어. 당대표 딱 선출하고 3일 후에 소환 통보를 했다니까. 그리고 8월 28일 날 그 당대표 선출했는데 기소를 9월 8일 날 했어요. 공소시효 만료 9월 9일인데 하루 예. 전날 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소환 통보 기소한 게 이제 웃기는 거야. 어? 그 왜 이러냐?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어. 도스들. 경제와 민생이 우선하다 보니까 행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나도 신문 보고 하는데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남 얘기 하는 거야, 남 얘기. 아, 이게 뭐야. 회피한다는 거야, 회피. 정면으로 이거를 보지 않고, 회피하는 거. 회피할 문제냐고, 이게. 본인이 빠진다고. 아, 대통령이 모르는데 기소를 하고, 소환을 통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야당 대표를? 말이 안 되잖아. 이 상식,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게. 그거 말이야. 야당 대표든 말든, 대통령도 처벌을 받고 탄핵을 받는데, 그게 저, 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기소, 당연히 재판받아야죠.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뭐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이거 비겁한 거예요 대통령. 아니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신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근데 이재명은 지금 야당 정치인이고 예. 지금 문재인은 전직이에요. 예. 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도 아니야 두 사람.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그 엄청난 검사 시절의 솜씨 예. 또는 사명감, 예. 정의감. 예. 그건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에서 보수,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실망이. 그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그거 지금도 안 해, 내가 보니까. 대통령, 이거, 그렇게 모른 척하고 남일처럼 얘기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거는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날 전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반대로 얘기했겠지. 그럼. 듣기 좋게.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이재명의 문제에 관한, 관계가 없다는 그 스탠스를 취하자. 네. 그러면 이건 뭐 하자는 거야? 대통령이 듣기에는, 이 비서관이, 내 심정을 아는구만. 그렇지. 그렇구만.
총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만은 소위 말 윤심을 그렇게 읽은 거지. 신기경호 하는 거지. 신기경호. 예. 어? 예. 그건 아주 그 역적이지. 그거는 진정한 부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요.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야. 그걸 정확하게 봐야지. 정확하게 봐야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 진짜 그 비서가 그렇게 저 보장하면 안 되지. 그 크게 재받을 일이지. 근데도 아직까지 그 공공 운명체가 아니야. 우리 이 TV에 들어와 가지고 댓글을 보면은 윤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 거야.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지. 김정숙 여사 거고 그 국민들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뭐 그냥 김정숙이도 이랬는데 뭐, 뭐 김건희 여사님은 그거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참 그거는 아니 뭐. 김정숙 여사가 무슨 석사 박사학위 논문 쓴 게 아니잖아. 자, 어? 무슨 뭐 온 문제 뭐 이런 건 시비 걸 됐지만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 음대를 나왔어요. 성악과를 그러니까. 나왔는데. 성악가 맞죠? 예, 예. 그런데 아니 김정수 여사가 무슨 경희대학교에서 무슨 석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국민대 가서 성악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 경력을 갖다 부풀린 경력을 것도. 위조하고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김정수 의사 억지로 좋게 뭐 해석을 하면은 그분이 이게 좀 저 몸이 몸매나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잘 입을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잖아, 여자로서. 옷이라도. 뭐, 그렇게라도 해석이 되잖아. 옷이라도. 몸매가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커버를 하고. 또 대통령 연구에도 부비가 있으니까. 네. 국경이 또 걸리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옷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그거 하고. 성격이 틀려요.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거 그 사실을 그냥 조작을 했단 말이야. 네, 네. 회장님, 윤창중 할아버지, 저부 할아버지,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일 때 혈세 여행하고 명품 치티 감았고, 김건희는 일반일 때 논문 쓴 거 아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거 무슨 엉뚱한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렇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논문 쓴 거하고, 김정수 여사가 혈세로 여행하고, 명품 치킨 가본 거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는 얘기냐고. 어? 아니, 근데 뭐, 김정수 여사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그럼, 물론이지. 김정수 여사가 뭐 잘못한 게 많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 거기 대입시켜가지고 김정숙은 영부인일 때 죄를 지은 거고 김건희는 일반인 때 문제이고 그러면 김건희는 봐주다 이거지. 비교를 하는 윤창중 당신이 문제지. 이야 그게 김정숙 여사에 묻혀서 김건희 여사가 이게 받고 있는 의혹을 아니 이게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이게 이 해자라는 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 양반 이거 보니까 댓글 알바구만. 건의사랑이야 건의사랑. 차원이 다른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뭐 도리도리 좌우로 이렇게 그렇게 자꾸 우면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뭐 다 해결되겠지 뭐 이런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전공법으로 딱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전공법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는 것에 일부 사실이 잘못된 거는 딱 조치하고 사과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확실히 따내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못 내면은 대통령이 직접 해버려요. 내가 우리 부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해도 돼. 어쨌든 부부 일신 동체고, 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도 되지. 하지만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하여튼 이거는 전공법으로 이거 끝내버려야 돼. 이거 지지 끌으면요, 굉장히 이거 불행해진다니까. 이게 벌써 불행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국가적 동안 불행이야. 국가적 이게 지금 끌어왔잖아요. 그래도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도 예. 굉장히 그 불행이지. 그래서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좌파들이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하고는 각도가 다른 거죠. 예. 각도가 근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참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어찌 됐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참 순수한 충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청와대 참모들이 못한 얘기 우리 다 한 거예요. 네. 그야말로 무슨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숙보다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장을 만드는 기업적인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어찌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내외가 예, 예, 예. 정말 대한민국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서 잘 인식하시고 처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은 방송 끝내려고 하는데 또 예. 하여튼 그 한 말씀 하세요.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도록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까 이거 카드를 가지고 하면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지율을 회복하셔야 네, 옳은 말씀인데 과연 그렇게 할 건지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예, 우리가 오케이. 만들어야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화요일입니다. 예.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도서주문 그리고 페이팔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채팅창에서 들어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고견을 올려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kay.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다. 크게 마이크가 왜 중간에